자, 경기 가보도록 하죠. 평온의 끝에서 오늘의 경기. 예, 맵답게, 예, 좀 평온하게 좀 중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새드클랜의 스낵파워님, 오크 선택해 주셨고요. 새드클랜의 LND님, 시스터즈 오브 배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평온의 끝이라는 맵에서 평온하게 워해머 중계를 감상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삑삑 이러면서 이제 또 경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는 새드클랜의 LND님이 배치가 되어 있고, 남쪽에는 오크가 배치되어 있는데, 자, 아, 부금이 이게 없으니까 또 자체적으로 부금을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스터로빈의 워해머 중계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아래쪽에 우리 스냅파워님의 오크를 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에서는 우리 새드클랜의 LND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갓겜 워해머 더러버원 어떻게 게임하냐고요? 일단 소울섬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스팀에서 소울섬을 설치하시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시스터즈 배틀 어떤 배틀가 나오실 것인가? 일단 어디다 솔리드 컨벤트를 지어주고요. 바로 다음으로 플래즈마 발전기를 지어줍니다. 자, 나온 미션을 가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깃발들을 여기저기 맵 사막에 꽂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 배틀 500rpm 짤다리 메타. 자, 일단 이클릭 시작할 서비터 가지고 뚜껑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오크에 슬러가들도 나와주면서 깃발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쿵쾅쿵쾅 그들이 달려오고 있다. 자, 바닥에 초파를 꽂아내주면서 자, 전액 지절 먹어주고 있고요. 자, 오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보이저를 지어주는데, 오크 쪽은 특별하게 다보이저 사슬 진짜마자 빅맥부터 뽑아줍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어. 감기 걸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자, 계속해서 모르게 소위 올려주면서요, 미셔너리. 자, 여전히 이번에도 초반에 무언가를 뽑지 않은 메타를 갈 것인가. 빠르게 2티 올라갑니다. 이클린 시작할 캐시드로 올라가주면서 2티 올라가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스터 배틀 쪽에서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플레이가 맞네요. 인페르노 포탑 올라가면 주면서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크 쪽에서 할때 병력이 많기 때문에 슈타보이까지 데리고 와주고요. 자, 미션들이가 지금, 옆에서 지금, 땅 뺏기는 거에 구경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 배틀 쪽에서는 아예 빠른 테크를 타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올라갈 만한 병력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자, 포탑 하나 오른쪽에 올라가고요. 뚜껑, 입구 하나만 막히 들어가고 주고요. 자, 정찰기지 올라가 주고요. 다른 거안 먹고 난 집 안에서, 틀어박혀가지고, 히킥, 호물이 메타인가요, 이거?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 처음 선보이는 엘렌디님의 히킥 호물이 메타. 자, 인페르노 포탑 설치해주면서 네크론도 아닌데 시소베트리 히키코무리를 하는 건또 처음 봐요. 자, 미션들이 안에 넣어주면서 자, 세레스 문에 나와줬습니다. 자, 타워 벌써부터 역시 빅맥 아파요. 이 친구가 상당히 좀 아픈 형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인페르노 포탑 사라트려내 주고요. Praised be the Emperor for giving us this point. 자, 정찰기 오른쪽에 정찰기지 박아내 주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오크 쪽 올라가 주는데, 자, 셀레스티안을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자, 과연 이 친구가 오크를 잡는데 얼마나 좋을지는. 일단 셀레스티안 군대가 상당히 좀 강력합니다. 시선 배틀이 약한 종족이 아니에요, 절대. 예, 개사기면 개사기였지. 자, 전 시리즈 안 사고 소울섬만 사도 9 종족 다 플레이할 수 있나요? 예, 종족 언락 패치를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워해머 타운에 네이버의 워해머 타운에 이제 이 더너버원 종족 언락 패치가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자, 그두 가지 버전 둘다 하시면 아마 다 풀릴 거예요.
자, 퉁퉁퉁퉁. 자, 건드려주면서, 예, 전략팀 하나 내려주면서 싸워주고 있는데, 예, 오른쪽 위에서 지금 슈터보이가, 아, 빅슈터 달고 있죠? 자, 빅슈터를 달게 되면은, 오크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일단 언덕 돌아가주면서, 예, 일단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빅맥 하나만 좀 따로 나와서 있긴 한데, 자, 이거 잡기엔 셀레스텐 두 분대 가지고 약간 좀 힘이 붙이거든요? 자, 빅트리 포인트 카운트다운 시작됐고요. 자, 반면에 지금 시스템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벌써부터, 예, 인페르노 피스를 올라가 줍니다. 인페르노 피스를 올라간다는 얘기는 캐런스가 어디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나와 있진 않고 지금 생산할 거로 보이긴 하네요. 아니면 분대장을 달거나 하겠죠? 자, 시스템 배틀 열심히 지금 체력 리젠, 예, 증가. 이젠 속도 증가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6 minutes until take and hold victory. 자, 위쪽으로 빠지면서, 자, 추가적으로 등장한 친구들 셀레스탄 현재 세 분대. 아까도 근데 셀레스탄 세 분대로 좀, 야, 밀리지 않았나요? 게다가 오크 쪽에 현재 빅슈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은 원거리 공격이거든요? 빅슈타가 진짜 정말 세기 때문에. 예, 빅슈타가 진짜 정말 세요. 미쳤어요, 저거 데미지. 자, 시스템 배틀, 자, 오크 쪽 계속해서 몰아붙여주는데, 오크들도 슬금슬금, 예, 여기저기서 지금 덩치 큰 친구들이 보여지거든요? 자, 높은 데가 슬금슬금, 예, 대장으로 지금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근접 전으로서도 오크들 밀리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히키코무리, 히키코무리, 예, 메타를 또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예, 여기 있는 빅토리, 아니, 그냥, 그, 빅토리 포인트를 내려줘야 돼요. 요청지를 내려줘서, 이 카운트다운을 좀 끝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게임 끝나요? 자, 계속해서 지금 공격으로, 자, 물론 셀리스는 딜량이 좋긴 좋은데 오크들 충원 속도를, 예, 무시할 수는 없죠. 다시는 오크들의 충원을 무시하지 마라. 예, 파이로 건지가 올라가면은 오크들의 그 아모리 같은 게, 오크들의 아모리 같은 게 파이로 건지인데 어디 갔죠? 어, 여기 있네요. 예, 파이로 건지가 이제 보병에 무장을 좀, 예,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 생긴 거 봐라. 내 친구 중에 이렇게 생긴 애 있어요, 한 명. 여자인데 아무튼 있어요, 저렇게 생긴 애. 똑같이 생겼네. 볼 때마다 그 친구 생각나요. 자, 일단 왼쪽 부분에서 일단 적군들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거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 자, 스낵파운 현지의 빅토리 포인트. 아, 세 개 다 먹었었네요. 어떻게든 두 개 한꺼번에 다 내려줘야 돼요. 두 개 다 내리지 못하면 현재 3분 25초만, 25초 내로 깃발 두 개 못 내리면 게임 터집니다. 자, 시스 웨틀 미션을 한 번 더 등장해주고 있고요. 자, 발정이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크가 자원 버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자원싸움에서 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크로니 아닌 이상, 예, 히키코무리 메타는 조금, 예, 힘들었다는 거. 자, 오크들, 우와! 소리를 질러주면서, 자, 우측으로 지금 정석이지 안쪽으로 찌르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빅맥이 현재 체력이 살짝 모자르긴 한데, 자, 그래도, 예, 정석이지 하나 파괴시킬 수 있어요. 지금 저거 좀 털리더라도, 저거 좀 털리더라도, 한 분 때 다른 데로 옮겨서 요충지 깃발 내려줘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요충지 깃발 내려, 리스닝 포스 내려주고요. 모르게 소요가 내려갑니다. 근데 2분 28초 만에 게임 끝내려고 하나요? 예, 안 되죠. 지금 요충지 내려야 되는데, 오크들 너무 많아요.
자, 2분 11초, 2분 10초, 2분 9초 계속해서 예, 카운트다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예, 간당간당 할 거예요. 하씨, 저거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 자, 이거 지금 배틀 시스템인데도 한 분 더 예, 나오긴 했네요. 헤비볼터 장비해 줬고요. 자, 어차피 중앙 쪽으로 올 걸 알기 때문에 오크 쪽에서는 중앙만 예, 지키면 되는데, 자, 몰래 가죠, 몰래 가죠, 몰래 갑니다. 내가 이 깃발을 내려버리면 황제님께서 날 좋아하실 거야. 예, 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미션너리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 지금 방어하는 친구들이 없죠? 예, 다행이네요. 예, 미션너리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들켜요. 들켜요. 들켰습니다. 자, 미션너리가 지금 저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근데 예, 어그로가 끌렸기 때문에 자, 여기 깃발 내릴 수 있죠? 자, 과연 깃발 내릴 수 있을지 미션너리 자, 잘 끌었어요. 시간 잘 끌었어요. 사람만 나면 참 좋을 텐데 아, 미션너리. 하지만 제 역할은 다 하고 죽었습니다. 자, 결국엔 중앙 쪽에 있는 예, 깃발 내려주면서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 1분 대에서 정확하게 끌어내줬고요. 자, 시스터드로드 배틀 아직까지 게임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크 쪽. 자,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을 내줬지만 자, 워터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슬금슬금 무장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기가까지 나온 이사. 근데 물론 뭐 세레스 분대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예, 세레스 분대가 멀티멀터를 달아주고 있죠. 자, 기갑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오크들의 추원 쌉, 아, 워트랙 나왔네요. 워트랙 나오고 앞에 무장 예, 폭탄 투척 이거 달리게 되면은 고병들이 제대로 싸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아, 근데 여기서 스킬 써버리죠. 자, 무적의 황금 볼터 예, 황금볼터 달아주게 되면서 자, 순식간에 예, 워트럭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워트럭이랑 워트랙 둘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주면서 정찰기지 파괴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쪽은 그냥 아, 본진 들어가나요? 이왕 스킬 쓴 김에 예, 본진 까부시자. 자, 서로가 서로 본진 엘리전 들어갑니다. 엘리전 들어갑니다. 아닌가요? 내려오나요? 내려오나요, 오크? 자, 오크 쪽 내려오게 되면서 자, 본진 털리는 거 자, 처음으로 나온 시스톤 배틀에 예, 본진 털기 공격 한번 예, 찌르게 한번 들어갔는데 자, 워트럭 두 기에다가 예, 워트럭 한 기 게다가 뒤쪽에 다수의 보병들도 있어요. 자, 우리 빅스타를 들고 있는 친구들 나와줬고요. 자, 이거 아, 고립됐죠 자, 이거 너무 깊게 찌르고 들어왔다가 오크들한테 이게 예, 퇴각로를 차단당하게 되면서 위험해 보입니다. 자, 뒤집히게 되면서 또다시 오늘도 시스터즈 배틀 예, 코인 떡락합니다.